안녕하세요. 에이바이본 박선미 부원장입니다. 오늘은 개성만점 민트 아이라이너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감았을 때 여기 약간 유분이 다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먼저 프라이머로 잡아줄 거예요. 프라이머를 손등에 덜어주세요. 손가락을 이용해서 눈두덩이에 가볍게 발라주세요. 네, 이 프라이머는 다음 단계에 쓸 섀도우와 아이라이너의 지속력을 높여줍니다. 민트 컬러의 색깔을 높여주기 위해서 섀도우는 옐로우 오렌지 톤을 사용하셔서 눈두덩이 전체에 가볍게 올려주시면 됩니다. 눈 언더가 좀 맑아 보일 수 있도록 눈 언더에 진주빛의 섀도우를 너무 뒤쪽까지는 하지 않고요. 눈 중앙 부분 위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은 블랙 젤 아이라이너로 점막 위주로 가볍게 메워주세요. 민트 색깔의 컬러감을 돋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라인을 점막 위주로 가볍게만 채워주세요. 민트 라이너만 그리게 될 경우에는 눈매가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부어 보일 수 있습니다. 네, 이제 민트 아이라이너를 그릴 텐데요. 이 민트 아이라이너는 중앙부터 끝쪽으로만 바르는데요. 그 이유는 앞쪽을 바르게 되면 쌍꺼풀 라인에 겹치게 돼서 눈두덩이가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부터 뒤쪽까지만 선명하게 그려주시면 돼요. 떴을 때 보일 정도의 두께감으로 끝쪽까지 그려주시면 돼요. 마스카라는 뿌리 위쪽 위주로 먼저 발라주세요. 뿌리를 너무 강하게 바르면 눈썹이 금방 처져버리기 때문에 눈썹 부분에 먼저 더 발라주세요. 그리고 언더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쓸어주세요. 이 피치 블러셔를 스펀지에 약간 코팅된 면으로 얹어주면 피부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색력을 높여주고 사랑스러운 블러셔를 연출해줄 수 있습니다. 볼 안쪽 위주로 웃었을 때 나오는 스마일 존 발라주시고요. 나머지는 그라데이션을 해주세요. 아이라이너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립스틱 오렌지 컬러를 이용해서 섀도우와 블러셔와 립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톤을 맞춰주었습니다.